대학 간판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모든 근의 합을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할 거면 위에다가도 최대 최소도 만들자. 이렇게 변하고요? 너 그래프를 그렇게 그리니까 되게 불편하지 않니?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는 보여? 이거 여기서는 지금 맞나 안 맞나? 너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돼.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는 막 아주 섬세하게 대칭성도 알아야 되고 주기도 알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좀 명확하게 그리는 그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너 다음 시간에 딱 이러면 나 진짜 안 해. 아이고, 자, 이거를 샀는데 그래프 그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걸 샀습니다. 잘 그렸네요. 이제 일주일 동안 삼각함수 그래프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 것들인데 이 테스트에서 한번 좋은 결과를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추억이지. 야, 완전 겨울이야. 밖에 눈 와요. 눈을 보고 행복해? 난 너의 삼각함수와 수열을 생각하면 행복하지가 않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 네. 삼각함수는 어떤 것 같아? 완전히 격파가 된 것 같아? 네, 이제 쌤 말하신 대로 다 붙인 것 같아요. 그래프 완벽하게 그릴 수 있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것만 네가 격파를 하면 삼각함수는 성공한 걸로 가고. 여기가 달라졌구만. 달라지긴 달라졌구만. 그래프 많이 그려봤어. 야, 저번 주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너 하면 잘할 거라고. 넌 잘 말하면 되게 잘할 놈이야. 좋아. 삼각함수는 딱 이 정도의 느낌이더라도 충분히 개념은 다 돼 있는 거 같아요. 아, 우리는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 먼저 한번 시작해볼까? 아, 그냥 점마식 나오는 문제들 다 이제 규칙성 찾는 것들 나열하는 방법 그런 게 좀 조금 헷갈리죠? 그게 헷갈리는 거보다 가장 어려운 거고 지금 요즘 수능 기조에 제일 잘 맞는 파트야. 그러니까 수열 다 공부하고 하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점마식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특강. 와씨, 널 위해서 특강.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 얘가 성립함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 중에 수학적인 오류가 없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이야. 다음 주 솔루션 전까지 배고플 때 언제든지 치킨 먹고 싶을 때 나한테 톡해. 내가 니네 집으로 배달시켜줄게. 141번 문제 해볼게요. 오늘은 이걸 배웠는데 어제 승화 한칸 차이 두칸 차이 공식이 수열의 종류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나 잘했다고 봐주세요. 와, 대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진짜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맛있어? 이제 제일 어려운 미분 적분인데 그 중에서
미분을 오늘 테스트를 통과하면 너에게는 아주 파란불이 켜지는 거지. F3을 구하셔. 그러니까 FX 찾는 문제지. 야, 함수 추론. 이걸로 이제 너 대학 가는 거야. 4점 입문편. 쌤, 근데 그 FX랑 F-X 넣었을 때 마이너스. 오! 멋져.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있겠지, 그지? 아! 최고다, 최고다. 티처스 사상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처음입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우, 흐뭇해, 흐뭇해.